여긴 전쟁기념관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인데 여러분들이 저 몰려가는 곳은 오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군들 모임 주최로 열리는 남북군사합의서 대토론회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나 해. 아, 이거 아무도 못해. 우리 군의 대선배이신 백선엽 선배님, 9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백선엽 선배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한문회장을 통해서 거의 50년을 안보문제에 정산했지만 우리가 도발했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충돌이 있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항상 북한한테 당했기만 했지. 그렇지 않아요? 축하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동쪽 휴전선 40km 남쪽, 서쪽은 20km 남쪽까지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원칙에 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평론가인 크라우저 위치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기습을 달성하는 쪽이 180% 전쟁을 이기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습을 달성하는데 기습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부. 정부에는 여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정보, 그 다음에 신호정보, 영상정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정보는 우리가 간첩을 벌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신호정보, 저게 통신을 감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영상정보밖에 없다고. 영상정보는 비행금지안에 가서 정찰하는 활동하는 것밖에 없어. 이것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가 기습을, 북한의 기습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걱정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지만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는 작전을 지휘하지만 평시에는 훈련하는 게 없다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 한미연합사가 있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한미연합사 해체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서해안 지역에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 완충대대를 구성한다. 남쪽 인천 앞바다 덕정토까지 이게 평화구역을 만듭니다. 이것은 MLL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는 요새 장군들이나 군인들이 사기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 장군들이 수경차에다 별판 달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요새는 별판 달고 다니는 차를 볼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장군들은 별판 달고 다니면 경찰들이 탁탁 경계했다고.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금년 10월 1일이 70주년이었습니다. 북한의 70주년. 개인이 70살이 되면 고위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합니다. 이 이번에 북한의 날을 말이지 전쟁에 일어나서 그것도 밥중에 싸이 무슨 딸딸딸 합치는가 말이 오락게 하는 식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내년 북한의 날은 절대로 이런 것이 없도록 후배 여러분들이 국방부에 강력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됩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SCM을 하면서 금명간 한미연합사를 미래사령부로 만들어서 사령관은 한국사람, 부사령관은 미국사람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걸 마찬가지라.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임기 내에 한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을 영위시켜가지고 오늘까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이 정부에서 이것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두고 없는 남북군사회담, 합의각서, 남북기본합의서 또 많은 것을 해봤지만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보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장하는 무장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보 문제는 반드시 미군과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가지고 한미 동맹이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역 당선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단체 애국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예비역 당선, 그 다음에 애국 여러분, 파이팅!